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는 이 개불촌에 살고 있는 개불이에요. 나도요. 근데요, 나는요, 엄마 아빠 말씀을 너무너무 잘 듣는데, 우리 동네에는 엄마 아빠 말씀을 너무 안 듣는 어린이가 있어요. 그게 누구지요? 왕눈이요. 왕눈이? 아유, 왕눈이는 엄마 말씀을 너무 안 들어가지고요. 엄마가 병이 생겼어요. 아유, 얼마나 안 됐지? 아유, 걔는 거꾸로만 해요. 뭐 거꾸로? 네, 무조건 오라 그러면 가고요, 가라 그러면 오고요. 밥 먹으라 그러면 난 놀고, 놀라 그러면 밥 먹고, 일어나라 그러면 앉고, 앉으라 그러면 일어나고, 노래 부르라 그러면 잠자고, 잠자라 그러면 노래 부르고. 아유, 거꾸로만 해요. 뭐야? 아니, 그런 어린이가 다 있어요? 네. 아유,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우리야, 그러면 왕눈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지요? 우리 다 같이 왕눈아 하고 불러봐요. 시작! 왕눈아! 내 이름은 왕눈이. 나는, 거꾸로만 해요. 엄마가 뭐라 그러면 난 말을 안 듣는 게 좋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막 속이 상하면 난 기분이 막 좋아져요. 아, 이상해요. 엄마다. 왕눈아! 네, 어머니! 왜요? 오늘도 공부를 좀 해야 되겠어요. 무슨 공부요? 가정교육이 잘 돼야 훌륭한 어린이가 되는데 넌 엄마 말을 너무 안 들어가지고 걱정이야. 자, 지금부터 자, 사람을 만나면 먼저 인사를 잘해야 돼. 내 이름은 왕눈이입니다. 그래 봐요. 내 이름은 방구뽕입니다. 아니, 방구뽕이 뭐야? 왕눈이 그래야지. 다시. 내 이름은 왕눈이에요. 방구뽕이에요. 아니, 방구뽕이 뭐야? 아유, 안 되겠다. 자, 우리 운동을 하자. 자, 펄짝, 펄짝. 짝, 펄, 짝, 펄. 아니, 그것도 뭐야? 다시, 펄짝, 펄짝. 짝, 펄, 짝, 펄. 아니, 짝펄이 아니고 펄짝 그래야지. 안 되겠다. 우리 노래를 부르자. 노래 한번 시키는 대로 따라해.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끼토산냐 끼토를 뛰어냐 누가. 아니, 그것도 무슨 노래야? 다시. 산토끼 토끼야 끼토산냐 끼토. 아유, 아유, 속상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영어 공부하자. 영어 공부. 영어 공부요? A, B, C, D, E, F, G. 가나다, 라마, 바사. 아유, 그것도 뭐야? 아유, 가나다, 라마, 바사는 한글이고, 영어는 A, B, C, D, E, F, G지. A, B, C, D, E, F, G. 가나다, 라마, 바사. 아유, 아이고, 속상해. 속상해 죽겠네. 아유. 내 말을 잘 들어, 왕눈아. 엄마 말 안 들으면 너 나중에 속상한 일이 생겨요. 그리고 이 말을 꼭 들어야 돼. 아, 요새 아저 연못에 악어가 나온대. 악어요? 그러니까 연못에 가서 놀면 안 돼. 거기서 헤엄치지 마라. 악어한테 물리면 너 죽어. 악어? 어? 악어가 나오면 막 때려주면 되잖아요. 아니, 악어를 때려? 왜? 악어가 얼마나 큰데? 얼마나 커요? 집채보다 더 커. 그러니까 절대로 엄마 말 들어. 절대로 연못에 가서 헤엄치거나 놀고 그러면 안 돼. 아니, 몰라요. 나는 내 맘대로 할 거예요. 아유, 절대로 가면 안 돼. 싫어. 난 내 맘대로 할 거예요. 아유, 속상해. 아유, 어쩜 이렇게 말을 안 듣는디야. 아유, 참, 아유, 어떡하면 좋아요. 아유, 하나님,
우리 영눈이가 엄마 말 잘 듣는 착한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제 아고가 얼마나 힘이 세다고. 우리 동네에서 내가 제일 힘이 세. 아고, 네. 아고가 나오기만 해봐라. 그러면 내가 그냥 주먹으로 그냥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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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면은 그러면 얼마나 내가 기분이 좋겠어. 아, 자, 연못에 가서 수영해 나가자. 자, 헤엄치러 가자. 짠짠짠. 야, 나 지금 어디 가니? 어? 나 연못에 가는 거야. 야, 너 소식 못 들었어? 무슨 소식? 연못에 무서운 악어가 나온대. 그래가지고, 어, 우리 친구들을 막 잡아먹는데. 뭐? 악어가 어떻게 생겼어? 악어는 이빨이 얼마나 크냐면 네 팔뚝만해. 뭐? 내 팔뚝만해? 그리고 악어 눈이 얼마나 큰 줄 알아? 얼마나 큰데? 네 머리통만해. 어? 내 머리통? 그리고 악어 입이 얼마나 큰 줄 알아? 얼마나 큰데? 니네 집 집만해, 집만해. 오, 그렇게 큰 동물이 있어? 그러니까 너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 싫어. 나 연못에 가서 새 훔칠 거야. 돌아가. 싫어. 나 갈 거야. 가. 절대로 거기 가면 안 돼. 어린이 여러분, 엄마가 가지 말라 그러는데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싫어. 난 그래도 난 가고 싶어. 난 거꾸리야. 내 이름은 방구뽕. 나는 가지 말라는 대로 난 더 하고 싶어. 그러지 말고 제발 좀 가만히 있어. 슈! 너 갈 거야. 갈 거야. 어, 어. 야! 야! 아이고. 아니 어떡하면 좋아? 아이고, 왕눈이가 저렇게 말을 안 들으니 큰일 나겠네. 아이고,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난 몰라. 몰라, 몰라, 몰라. 네. 과연 이렇게 왕눈이가 엄마 말을 안 듣고 아주 위험한 연못을 향해서 헤엄치러 갔어요. 여러분들은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아유, 연못에는 아주 무서운 악어가 살고 있었어요.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 아유, 뭐 하나 좀 잡아먹었으면 좋겠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 얘들아, 너희들 햄버거 있어? 아유, 배고파. 너희들 샌드위치 있어? 샌드위치. 아, 먹고 싶어. 너희들 혹시 햄소세지 있어? 아, 배고파. 아유, 배고파. 아유, I am hungry. I'm 배고파. 이럴 때 맛있는 먹잇감이 하나 나타나야 할 텐데. 여기 숨어있자. 먹잇감이 나오면은 왕 하고 물어서 잡아먹어야지. 어디야, 숨어보자. 여기 살짝 숨어있자. 여기 누가 나온다. 어, 아무도 없네. 어? 애들이 헤엄도 안 치고 왜 아무도 없는 거지? 이상하다. 어, 아무도 없으니까 나 혼자 헤엄치기 아주 좋다. 그러면 지금부터 헤엄을 쳐볼까? 어, 자, 어, 물속에 텀벙. 아이고, 재밌다. 아이고, 시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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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누구세요? 나는 아버님이시다. 어, 아버. 내가 지금 배가 고프거든. 그래서 뭘 좀 먹어야 되거든. 그런데요? 내가 너를 잡아먹었으면 해.
안 돼요, 난 죽기 싫어요. 아, 그래도 내가 배가 고프거든. 아, 여러분, 이 개구리 잡아먹어도 되지요? 안 되겠다. 여러분, 우리 엄마 불러주세요. 다 같이 엄마 시작. 엄마! 엄마도 잡아먹지. 왜냐? 나는 입이 엄청 크거든. 그래가지고 개구리 두 마리쯤은 넉넉히 잡아먹을 수가 있단 말이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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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좀 살려주세요.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왕 누나, 걱정하지 마. 엄마가 왔어. 저건 누구야? 엄마 개구리다. 엄마 개구리는 더 맛있겠다. 아이고, 목이야. 아이고.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이 엄마가 우리 아들 왕 누나를 지켜줄 거예요. 내가 잡아먹을 거야. 야! 어린이 여러분 다 같이 왕눈이 엄마 힘내라 하고 소리쳐 주세요. 시작. 야! 야! 악어를 물리쳤어요. 그런데 악어한테 팔이 물렸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아파요. 왕 누나. 엄마, 정신 차려. 엄마, 아파. 악어한테 팔이 물렸어. 나 때문이야. 내가 엄마 말 안 들어서 엄마가 다쳤어. 엄마, 돌아가시면 안 돼요. 엄마. 나를 저 산에 묻어달라고 그러면 분명히 개울가에 묻을 거야. 그러니까 나를 개울가에 묻어달라고 그러면 말 안 듣는 왕눈이가 산에 묻어줄 거야. 왕눈아. 네, 엄마.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 있어. 꼭 들어줘. 네, 어머니. 이번에는 엄마 말씀 꼭 들을게요. 내가 죽으면 개울가에 묻어줘. 알았지? 네, 엄마. 내가 엄마를 꼭 개울가에 묻어드리겠어요. 꼭 산에 묻어주겠지. 엄마는 어지러워. 엄마야. 자, 왕눈이는 엄마의 무덤을 산에 묻었을까요? 이번에는 내 엄마 말씀을 잘 들을 거야. 이제까지 내가 엄마 말을 거꾸로 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엄마 말씀 잘 들을 거야. 엄마가 개울가에 묻어달라고 그랬으니까 개울가에다가 무덤을 만들 거야. 에이. 뭐? 왕누나 뭐 하고 있어? 엄마 무덤을 만드는 거야.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돌아가셨거든. 근데 왜 개울가에다가 무덤을 만드는 거야?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야. 엄마가 날 개울가에 묻어달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엄마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아니, 무덤은 산에다가 만드는 거야. 산에 가서 만들어야지. 아니야, 이제부터 나 엄마 말 잘 들을 거야. 착한 어린이가 될 거야. 그러니까 개울가에 묻을 거야. 엄마가 뭐 개울가에 묻어달라고 그랬거든요. 이상하다.
엄마가 왜 개물가에 묻어달라고 그랬을까? 언나 엄마 말 잘 들을 거야. 으쌰, 으쌰, 으쌰. 어? 막누나, 제발 지금이라도 산에 가서 무덤을 만들어드려. 싫어. 나 엄마 말 잘 들을 거야. 인젠 잘 들을 거야. 아유, 난 모르겠어. 으쌰, 으쌰. 자, 어, 으쌰. 어, 무덤이 됐다. 엄마 무덤이 됐어. 엄마, 내가 그동안에는 엄마 말씀을 안 들어서 미안해요. 그래서 엄마 무덤을 개울가에 만들어드렸어요. 어머니, 이제부터는 이 왕눈이는 엄마 말 잘 듣는 착한 어린이가 될 거예요. 비가 온다. 비. 어떡하지? 비가 오면 어떡해? 개울물이 점점 넘쳐나고 있어. 개울물이 불어나면 엄마 무덤이 또 내려가잖아. 아, 어떡해. 개굴. 어? 왜 울어? 개굴물이 점점 불어나면 엄마 무덤이 떨려간단 말이야. 개굴. 아니, 여러분, 저렇게 엄마가 돌아가신 다음에 엄마 말 잘 들으면 돼요, 안 돼요? 네.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 엄마 말 잘 들어야죠? 네. 엄마 무덤이 떨려가면 안 돼. 이리하여, 왕눈이는 날마다 비만 오면 울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개구리들은 비만 오면 우리 엄마 무덤이 또 내려간다, 우리 엄마 무덤이 또 내려간다 하면서 개굴 하고 우는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들은 안 그럴 거죠?